국민연금 매월 꼬박꼬박 내고 계시죠.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해서 국가가 나선 건데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우리 실정이 글쎄요. 낼 사람보다 받을 사람이 많아진다면 여러 데이터를 적용하지 않아도 고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최근에는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% 노인이면 누구나 받게 되는 그야말로 공짜로 받는 기초연금에 대해 새 정부가 인상한다는 그 공약 때문에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좀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. 인상한 대로라면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수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국민연금은 뭐 어떻게 하면 덜 낼까? 직장인들은 또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지니까 울며 겨자 먹기. 참 불편한 진실입니다. 자,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이다 보니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 그 마이너스는 논란을 더 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. 올해 1분기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이 928조 7천억으로 잠정 집계되면서 누적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.66%로 나타났습니다. 인플레이션과 미 연준의 통화 긴축 가속화에 대한 우려가 국내외 증시 변동성을 확대시켰고 이 채권 금리를 상승시키면서 기금의 주식과 채권 수익률의 하락으로 이어진 건데요. 노르웨이는 마이너스 4.9%, 네덜란드는 마이너스 3.9%, 캐나다 마이너스 2.9% 등 주요국의 연기금 그 하락률 대비 선방했다라는 평가도 나옵니다. 자, 하지만 앞으로의 글로벌 증시, 경기 침체 우려가 상존하는 한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 요인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요. 자, 이에 국민연금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목표 수익률을 5.4%로 정하고 장기 수익률을 높이는 차원의 위험 자산 그리고 해외 투자 비중을 확대한다는 그런 방침을 내놨습니다.